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연출을 하고 또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퀴에서 연극 만든 일, 그리고 서울 변방영제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경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바로 이제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랑 이제 극단을 만들어서 좀 활동을 하다가 조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조금 더 이렇게 좀 맥을 짚고 싶어서 잠깐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다시 2012년도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극단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극장을 대관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극장이 아니라 어떤 일상의 공간, 우리가 굳이 어떤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데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대학로에 있는 자취방을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1톤 트럭에 짐을 다 실었는데 소파 하나만 이게 트럭이 가득 차서 이제 실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 그걸 이제 같이 살던 선배랑 같이 그 소파를 들고 이동을 하다가 이제 그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이 걸려서 같이 잠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서 이제 그 어떤 풍경을 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소파라는 어떤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 놓이는 이 가구에서 아주 그 공적인 일상의 공간을, 타인의 일상의 공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묘한 시적 풍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을 이제 이 소파를 들고 이동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당신의 소파를 옮겨드립니다 라는 공연을 2010년도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통해서 조금 어떤 우리 또 도시의 공간이나 도시의 일상, 또 그 속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016년도에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을 직접 집으로도 방문하고 계신 곳을 방문해서 그분의 어떤 인터뷰의 말들을 저희가 기록하고 또 저희와 해서 그 말들을 다시 관객들한테 전하는 그녀를 말해요라는 공연을 했었던 게 좀 기억에 남고,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떤 그 사건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시대의 목격자이고 또 목격자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전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의 좀 공연을 했었던 게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의 연극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그녀를 말해요라는 그 유가족 어머니들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이제 이 세월호와 나라는 키워드로 이 세월호라는 사건이 도대체 나와 어떤 의미, 이게 진짜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라는 작품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비포 애프터라는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그 전년도 해에. 근데 이게 자꾸 나와 연결 지으니까 정말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당사자의 목소리는 사실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끝나고 이게 나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더 직접적인 당사자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건의 의미를 바라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유가족 어머니들을 만나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뭐 갑자기 어떤 불현듯 아이디어를 떠올려거나 이렇게 작품을 하기보다는 좀 계속해서 이렇게 한 작품 끝나고 그 질문이 다음 작품에 연결되고 그렇게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20대 또는 20대 연출을 생각하면 뭔가 어떤 극단의 조연출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미성숙한, 그래서 뭔가 저런 작품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여러 고민들이 많은 시기인데, 저는 그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질문이나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보는 경험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그 이후에 많은 어떤 오히려 영감들이 좀 뽑아져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 경험을 돌이켜보면, 예. 일단은 작품 자체를 매번 만드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매번
어쨌든 뭐 작품 자체로만 봤을 땐 저희가 어떤 작가에 쓰여진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뭔가 같이 우리가 뭘 말할 것인가에 대한 뭐 토론, 뭐 주제가 정해지면 이제 그거에 대한 리서치 공부부터 해서 연극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어떤 토론이나 포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담을 수 있는 흥미로운 형식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항상 형식을 찾을 때 시간이 많이 항상 쫓기고, 그래서 조금 항상 되게 바트게 공연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나 초기의 어떤 그런 계획은 되게 흥미로웠는데, 뭔가 결과는 좀 그에 비해서 많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계속 그냥 좀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속을 하고 있고, 이제 인간관계들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각각의 어떤 삶의 단계들이 조금 환경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연극관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조금 사실 계속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무수히 많은 갈등들이 항상 수반되는 것 같아서, 그 갈등들을 어떻게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갈까? 이 어떤 창작 공동체를 어떻게 좀 계속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난관이고, 또그 자체로 또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 사실 연극을 하는 게 굉장히 수고스럽고, 그렇다고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잘한다고 해서 막 봉준호처럼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고, 연극이라는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삶과 훨씬 더 밀접할 수 있다. 어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연극의 어떤 창작 과정, 그래서 연극은 그냥 과정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연극의 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타인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이 나의 삶을 조금 더 충만하게 해준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걸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이 끝났을 때 어떤 저희에게 어떤 뭔가 어떤 조금의 어떤 인식의 수준이 더 이렇게 높아졌다 할까? 어떤 거에 대한, 또는 뭔가 누군가를 더잘 이해하게 되었다거나, 그런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좀 소중한 경험들이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좀 지금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연극으로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궁금해서, 정말 더잘 알고 싶어서 이거를 연극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한 척 하는 건지, 새로운 기회가 왔기 때문에, 또는 뭔가 연극을 만들면 왠지 멋질 것 같아서, 이런 어떤 허위 의식 속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작업 중간중간에 좀 뭐랄까, 자기한테 좀 질문을 그럼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정확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 삶이 가짜가 되거나 작업이 가짜가 되거나 둘중 하나는 가짜가 된다고. 근데 사실 두개다 가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지점에서 엄격한, 네, 자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더라인은 저희 극단이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그 독일의 연극 평론가이자 이제 작가인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조금 어떤 독일도 어쨌든 분단 후에 이제 통일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동독 출신들과 서독 사회와 이게 섞이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어 왔고, 또 지금 유럽이 엄청난 그 난민 이슈에 당면해 있고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이제 분단 상황이고, 또 많은 탈북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또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용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양국의 어떤
그런 현상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좀 엮어서 어떤 우리 안에 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주제의식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을 보시고 이 극단이랑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서 이제 2017년부터 조금 시작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3월에 이게 갑자기 저희가 미네에 있는 동안 있었을 때첫 코로나 그 케이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연은 이제 그 독일 배우가 그 관객들을 맞이해서 극장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은 타자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하지만 타자에 대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연극이란 매체는 그 도달할 수 없음,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재현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재현 불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훨씬 좀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또는 TV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 캐릭터를 재현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냥 어떤 하나의 최종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연극은 저는 조금 더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나와 타자 사이의 어떤 간극, 내가 완전히 저 사람이 될수 없고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 더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런 어떤 그 간극들을 좀더 여러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가능성, 그런 어떤 표현의 가능성이 훨씬 더좀큰것 같습니다. 네. 소수자성에서 또는 소수자의 위치에서 감각할 수 있는 아주 현실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오히려 변방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주류나 이 사회 전체를 볼수 있는 특수한 감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습적인 재현의 형식이 많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잘 훈련된 아주 잘 훈련된 배우들이 뭔가 어떤 아주 웰메이드 상품을 만드는 그런 연극들이 좀 주류에 있었다라면은 변방영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어떤 당사자로서 자기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꼭 극장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대안적인 공간에서 공연을 했을 때 항상 대학로에서만 공연을 했을 때 여기에 접근성을 갖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뭔가 다른 공간, 대안적 공간을 찾았을 때 거기 올수 있는 관객들도 달라지고 예를 들면 국가폭력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성노동자분들도 계셨고 또 성적 소수자분들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좀 소수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꼭 어떤 그런 내용이나 당사자성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 영재가 추구했던 어떤 가치가 그런 부분과 더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실험성과 또 그런 어떤 소수자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버무려져 있는 그런 연극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공연예술계에서는 많은 젊은 공연예술가들이 어떤 등용문으로도 많이 역할을 했고요. 십몇년 전만 해더라도 사실은 젊은 공연예술가들이 첫 자기 작품을 선보이기 쉽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변방영제가 그런 역할을 또 같이 했었고요. 네.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닌 거 어떻게 보면 그해 축제의 어떤 컨셉과 화두와 그다음 큐레이팅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 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모여졌을 때 어떤 주제 의식이 생겨날 것이고 어떤 예술가들을 초청할 것이고 또 그래서 좀 예술가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같이 어떤 축제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예술 감독이 저는 혼자 하진 않고요. 같이 만들고 축제를 만들고 있는 여러 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술 감독 제안이 왔을 때 저는 뭔가 연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 하고서는 이제 했었는데 또좀 다른 공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술 감독 이 기획적인 마인드도 필요하고 또 큐레이팅은 어떤 디렉팅과는 또좀 다른 감각들이 필요하다. 작품도 훨씬 많이 보러 다녀야 되고 평소에 창작을 하는 건 그냥 오로지 나한테만 포커스를 하는 거라면 이 예술 감독의 일은 다른 예술가한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같이 하는 게 저한테 조금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작품은 지금 쉬지 않고 했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 신작을 계속했어요.
저 나름대로 좀 새로운 감각들을 많이 얻으려고 뭐 다른 공연들도 보고 다른 축제들도 많이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매년 계속 어떤 새 작품을 창작을 해야 된다 보니까 자꾸 제가 기존에 좀 익숙하게 했던 것들을 많이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를 끊으려면 저는 조금 작품 창작을 잠깐 조금 뭐랄까 중단 잠깐 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제가 혼자 또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극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또 그거를 거절하기도 또 쉽지도 않고. 근데 저는 과감하게 작품을 할수 있는 용기와 과감하게 작품을 하지 않을 용기가 같이 조금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내가 같이 작업한 사람이 되게 존중받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내 말을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구나. 온 몸을 다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야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작업하는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무대에 이렇게 초청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분을 정말 제가 존중하고 잘귀 기울여서 듣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저는 이제 뭐 영상 작가 또는 이제 무대 디자이너, 안무가들과 많이 작업을 하고, 역시나 그분들의 뭔가 연출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스킬을 가져와서 그냥 자기 작품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들여다주고 그걸 반영하는 거? 그래서 제 거를 조금 오히려 좀 내려놓고 그분들 걸좀더 가져오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태도, 저는 어떤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굳이 억지로 어떤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갈등의 두 관점을 다좀 담아내는 방식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누구 의견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이걸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충돌 지점들을 같이 이렇게 더잘 반영했을 때 조금 재밌는 형식이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말하는가가 사실은 많은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걸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의견을 구해야 되고, 예를 들면, 야,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의중을 물으면서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큰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조금 더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전할 수 있을까? 이 어떤 말의 방식이 저는 소통 스킬에서 되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은 이 일화를 하나 마지막 소개하고 싶은데, 앤 보카트라는 미국의 연출가가 이제 미국 연극 리허설 시스템에 미국 리허설 어떤 연습 풍경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Do you want me to do this? 그러니까 또는 뭐 연출들은 I want you to do this. 그러니까는 뭔가 배우들은 연출한테 야,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는 질문을 하고 연출은 나는 너한테 이런 거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게 하길 원해. 근데 사실은 연극이라는 거는 또 연습이라는 거는 뭔가 배우가 연출이 원하는 걸 함으로써 연출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인 것도 아니고 또 연출이 자기가 뭘 하는지 다 알아야 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배우한테 시키는 게 연습은 아니다. 연습이라는 거는 배우도 모르고 하지만 연출도 모르고 하지만 이 모르는 거가 뭔가 같이 고민해서 뭔가를 더잘 알기 위해서 그냥 가치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인 거지 뭔가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원하는 걸 수행하거나 뭔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연출가는 배우가 만약에 자기한테 Do you want me to do this? 하면은 자기는 그냥 거기서 그냥 연습 끝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작은 언어적 습관이 굉장히 많은 왜냐면 언어가 우리의 의식이나 관계를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중요한 소통의 어떤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스텝만 구성한다. 다양한 작가들을 한 프로젝트 안에 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장에.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사실은 더 어떤 결과의 측면을 봤을 때더 좋은 결과를 뽑기는 힘들거든요. 그만큼 어떤 소통과 그 안에서 어떤
공유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가장 어떤 효율성의 지점을 연출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스텝들만 구성하는 것, 그거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